네, 아 반갑습니다. 두 번째 정규 앨범으로 돌아온 마마무의 첫 무대를 함께 봤습니다. Reality in Black이라는 앨범 속의 수록곡이기도 하고요. 많이 귀에 익숙하시죠? 얼마 전에 종영되었던 퀸덤의 경연곡이기도 했던 우린 결국 다시 만날 운명이었지 무대로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혜고요. 우리 마마무 여러분들 인사할까요? 둘, 셋, 아세, 마마마마 안녕하세요, 마마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역시 이 마마무다운 무대 장악력을 볼 수 있었던 첫 곡으로 인사를 해봤는데요. 이번 컴백은요, 정말 많은 팬들뿐만이 아니라 이 겨울에 뭔가 따스함을 원하는 많은 분들이 귀를 호강시켜줄 앨범을 기다리고 있는 곡인데요. 무려 11곡으로 꽉꽉 채워진 정규 앨범으로 돌아왔습니다. 2집 앨범인데요. 알차게 채워진 정규 앨범이자 화이트 윈드 이후에 8개월 만에 컴백이잖아요. 소감이 남다를 것 같은데 어때요? 네, 저희가 이제 정규 앨범으로는 거의 3년 9개월 만에 이렇게 돌아왔는데요. 일단 굉장히 또 준비를 많이 했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 작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3년 9개월 만에 발매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 앨범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오프닝 곡으로 보여줬던 무대부터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정규 2집 첫 번째 트랙이자 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신 퀸덤에서 보여드렸던 우린 결국 다시 만날 운명이었지 라는 곡인데요. 제목대로 어떤 세계나 삶 속에 있어도 결국 만나게 된다는 의미를 담은 곡인데요. 저희 마마무가 아니었더라도 우린 분명 만나게 되는 필연적인 인연이었을 것이다 하는 의미도 담고 있고요. 이 노래가 이번 앨범에 세계관을 관통하는 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앨범의 첫 번째 수록곡이기도 했지만 경연곡이기도 했잖아요. 또 우승을 그때 하셨고 참 많이 이런저런 시상식에서 1등을 했을 마마무인데 엄청 많이 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앨범이나 이 곡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동안 발표한 이 컨셉 포토 그리고 비디오 보면요, 다중우주에 살고 있는 그 다양한 멤버들의 모습을 공개를 했잖아요. 티저에서도 봤는데 뭐 제1우주에 마마무가 있다면 그 다음 차원의 우주에는 엄마도 됐다가 환경운동가도 됐다가 뭐 대통령도 됐다가 여러가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굉장히 놀라웠어요. 이렇게 다양한 역할로 변신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이번 세계관을 통해서 어떤 모습이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자신의 이제 마음가짐에 따라서 좀 멋있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 힙할 수 있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또 어떤 모습이든 어디에 있든 어떤 형태이든 저희는 모두 이제 축복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연말이잖아요. 연말에 뭘 했나 많은 분들이 허무해 하실 텐데 이 노래 가사로 뭔가 위로가 될 것 같은 그런 곡이에요. 이번 앨범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의미나 메시지가 참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마마무가 이제 데뷔한 지 헤아려 보니까 어느새 5년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도 이렇게 뭐 멤버들이 한 번씩 생각해봤을 것 같은데 이미 뭐 가수로서는 최고의 위치에 올라와 있지만 만약에 내가 가수가 아니라 다른 일을 했으면 뭘 했을까? 좀 상상해본 적 있으세요? 문별 씨 어떠세요? 저는 상상을 정말 많이 해봤어요. 네. 제가 이 마마무 멤버들을 안 만나고 혼자 있었다면 좀 상상은 잘 안 가지만 네. 그래도 제가 어릴 적 꿈이었던 경찰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도 저는 이 세계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경찰, 역경으로서의 문별 씨를 갑자기 상상하게 되는데 너무 잘 어울린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워낙에 걸크러쉬, 보이시한 매력이 있는 분이니까 왠지 지켜달라고 하고 싶네요. 그럼 어때요, 솔라 씨는? 저는 원래는 이제 승무원이 꿈이었었는데 네. 이제 그게 안 맞다는 걸 이제 깨닫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저희 엄마가 한의사가 되길 바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 몸이 좀 안 좋으신가요? 그냥 엄마의 바램? 네. 네, 그랬었죠. 아, 왠지 맥 짚어달라고 하고 싶은. 근데 왠지 승무원도 잘 어울리지 않아요? 워낙에 미모가 출중하니까. 네, 다음 생애가 있으면 좋겠네요.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 휘인 씨는 어때요?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춤추고 이제 그림 그리고 이런 걸 좋아해서 이제 그림 쪽을 뭐 하고 있거나 또 춤을 추고 있거나 뭔가 그랬지 않았을까. 역시나 예술가의 삶을 살고 있었겠군요. 그럼 우리 화사 기대되는데요? 아니요. 근데 저는 그냥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디선가 되게 자유롭게 살고 있을 것 같아요. 맛있게 먹으면서 또. 근데 또 이제 네. 언니가 얘기해서 또 생각이 난 건데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스님이 되길 원하셨어요. 종교인이? 네. 네. 그러셨었는데 네. 그게 불현듯 갑자기 스쳐 지나가네요. 어머니와 대화를 좀 나눠보고 싶네요. 깊은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뭔지 이렇게 민머리의 화사씨를 잠깐 상상하게도 됐습니다. 자, 잠깐 저희가 웃어가면서 얘기를 시작해봤는데요. 이쯤에서 자세한 얘기는 잠시 뒤에 또 만나고요. 이번 그 앨범 수록곡 토크도 잠시 후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자님들이 오늘 많이 오셨어요. 이 공간이 워낙 크다 보니까 우리 기자님들이 이렇게 많이 오셨어도 이렇게 빈자리가 보이지만 오늘 멋진 사진 우리 기다려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우리 준비해 주시겠어요? 네. 네, 오늘 마마무 멤버들이 블랙과 레드 의상으로 강렬하게 옷을 입고 나왔는데 본의 아니게 저도 비슷한...